대구와 마산을 잇는 구마고속도로 건설 현장입니다. 48km의 구마고속도로는 처음에 계획공정보다 앞질러 2월 초순 현재 40%가 진척돼 올해 안에 개통 목표는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한편 이 고속도로에서 하나뿐인 옥포 터널이 대구 근교 달성군 옥포면 현장에서 관통됐습니다. 550m 길이의 옥포 터널은 남쪽 입구에서 299m, 북쪽 입구에서 251m를 파들어가서 이날 관통하게 됐습니다.